다시 한번 최혁진이 나오네요. 자 이제 휴원수는 승점 3점을 위해서 그리고 신한알파스는 승점 1점을 위해서 양 팀의 주장의 맞대결. 마지막 세트는 11점입니다. 오상우 이배채선 오늘까지 아직 그 단 한 번도 득점을 놓친 선수는 없어요. 야, 길게 보내놓고 넉넉하게 회전력 좋습니다. 아, 완벽하네요. 참 당구라는 게 똑같은 포지션에서 똑같이 쳐서 득점은 다 했는데 그 이후에 1, 2적구의 위치는 정말 다 달라요. 네. 네. 자 배치가 상당히 어려워 보여도 지금은 각도가 괜찮습니다. 네. 흰공 빨강공 둘 다 쳤을 때 각도가 많이 밀리지 않는 상황이고 흰공을 무난하게 칠 수 있는 배치예요. 네, 성화가 2점. 배치가 상당히 예민한 배치인데요. 빨간 공 우측으로 두루두루 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그래도 얇은 두께로 파고 들어가면 가능해요. 자 들어갔죠? 좋습니다. 잘 들어갔네요. 네. 지금 이런 공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단순히 얇게 친다라는 개념보다는 네. 물론 이제 두껍진 않죠. 얇게 쳐야 되지만 원에서 투 쿠션을 향하는 회전력을 잘 살려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주 잘 쳤고요. 지금 옆 돌리기 바로 직접 보겠죠? 자, 너무 두꺼우면 키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적당한 두께에서 쳐야 돼요. 좋습니다. 시원시원하게 오성 선수가 쭉 잘 나가는데요. 네. 아, 두께감도 좋고 일단은 집중이 잘 돼 있어요, 지금 오성 선수. 이번 지금 1, 2적구 위치는 몇 개를 생각을 나게 하는데 그렇죠. 앞돌리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앞돌리기 키스를 두껍게 빼고 갈지 아니면 내공이 먼저 나올지를 정해놓고 가야 되는 공이죠. 내공이 먼저 나왔어요. 올라와야 돼요. 아 지금 각도가 나쁘지 않아요. 굿샷 완성 5점. 아 잘 칩니다 오성호 선수. 돌리기를 길게 들어가겠죠? 빨간 공 네 나갔. 아 오성호 좋습니다. 네. 6점. 자, 남은 점수가 5점인데 지금 배치가 심상치 않습니다. 1인이죠? 아직까지 김기혁 선수는 지금 6세트 나오질 않았어요. 네. 자 지금 옆돌리기가 두께가 상당히 예민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적구 위치가 좋아요. 편안하게 쳤을 때 각도가 잘 잡혀 있습니다 지금. 아니면 앞돌리기로 끌어가도 되고요. 그렇죠. 앞돌리기. 네. 굿샷. 좋습니다. 예민한 두께감보다는 자신 있게 칠 수 있는 앞돌리기를 선택을 했고요. 아 좋습니다. 타임아웃 요청하는 오성호. 1라운드 때 신한 알파스가 휴원수 헬스케어 레전드에게 1대 4로 패했는데 신한 알파스가 현재 3승 6무 1패 유일한 1패가 지금 휴원수에게 당한 건데 네. 예. 지금 일단 오성 선수가 여기서 승리를 6세트 거둬야지만 패가 아니에요. 네. 자, 투뱅크 상황입니다. 들어오는 각도가 대략 35 정도 각도. 빨간 공 먼저 맞아야 돼요. 아.
자, 이제 김기호 선수 이제 나오겠어요. 네, 이제 처음 나오는 거죠. 한참 기다렸습니다. 자, 김기호 선수 아주 얇게 치겠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회전력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아주 얇게 좋습니다. 이렇게 치는 이유가 있나요? 워낙 빠른 스피드를 이용했거든요. 뒤로 빠졌을 때 한 바퀴가 더 돌아가면 확률이 네.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 네, 지금 만약에 이게 조금 길게 진행을 해서 뒤쪽 공간, 포쿠션 라인 쪽으로 빠졌을 때는 한 번 돌았을 때 득점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 멋진 판단이었죠. 옆돌리기 지금 두께가 상당히 섬세한 상황인데 일적골을 두껍게 칠 수 있을까요? 과연 자, 이 두께에서 공의 두께감을 됐어요. 잘 살려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옆돌리기 또 나옵니다. 네, 제가 일적골의 두께를 두껍게 칠 수 있을까요? 라고 표현한 게 저렇게 눌러놓고 가기가 쉽지 않은 배치였거든요. 근데 저렇게 두껍게 잘 치고 갑니다. 아, 멋집니다. 그만큼 스트로크의 터치감이 좋다는 얘기예요. 볼 터치감이. 양팀 주장들의 마지막 6세트 자존심 대결. 네. 자, 다음 공이요.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거. 아, 정말 오늘 마지막까지 긴장감이 좋은데요. 네. 빨간 공을 선택을 한다 그러면 노란 공의 위치가 아주 썩 좋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래도 뽑아낼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회전력을 좀 덜 주고 가는 느낌이에요. 조금 큐를 비틀어 줄까요? 아, 그렇죠. 큐를 좀 비틀어 주네요. 네. 김기혁 선수의 특유의 이거를 이제 방향성을 준다라고 표현도 많이 하는데. 회전을 좀 덜 주고 있다가 가는 방향 쪽으로 큐를 살짝 비틀어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것도 역비트기도 있고요. 김기혁 선수의 그 특유의 또 감각이자 실력입니다. 또 이런 부분도. 길게 보나요? 지금은 길게 보기에는 키스가 너무 위험하고요. 직접 끌어가야 되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바로. 네. 좋습니다. 됐어요. 아, 좋아요. 5점. 자, 지금도 옆돌리기죠. 네, 일족구를 잘 내려놓고 와야 되는 상황인데 스트로크가 아주 부드럽게 들어가야 됩니다. 있는 것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는 걸까요? 일족구를 내리는 두께, 그 두꺼운 두께를 썼을 때 일족구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담감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키스에 대한 네. 위험성 때문에 그렇죠. 타임아웃을 요청을 했었던 김기야. 자, 두꺼운 두께에서 일족구를 내려놓고 그 사이에 내공이 느려지지 않고 진행해야 돼요. 좀 속도를 올려줄 수도 있겠네요. 자, 좋습니다. 아, 이건 모르겠는데요, 정말이요. 자, 지금 1이닝, 지금 1이닝이죠? 예. 네, 1이닝이에요, 지금. 오성욱 선수가 7점 성공을 했고, 그리고 김기혁 선수는 지금 6점. 자, 옆돌리기. 뒤로 보겠죠? 뒤로 보기에는 각도가 조금 쉽지 않아 보이는데. 바로 보나요? 그쵸? 아, 바로 보네요. 네, 바로 볼 것 같아요. 7대7 동점 만듭니다. 아, 정말 오늘 명승부가 두 번 다 명승부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회전력을 좀 줄여놓고 3쿠션 지점은 좀 길어 보이지만 넉넉하게 잡아놓고 속구쳐 오르게 치는 거거든요. 자, 두 선수 이제 4점 누가 먼저 가져가느냐입니다. 칼자루는 아직 김기혁 선수가 쥐고 있습니다. 자, 되돌아오기죠.
김기현 여기서 뱅크샷 성공. 9대7 역전. 자, 김기현 선수 대단합니다. 아, 되돌아오기를 아주 시원하게. 회전력 조절이 본인 스스로가 완전 뭐 잘 잡혀 있는 거죠. 뱅크샷에 확실히 일가견이 있는 김기현이에요. 네, 김기현 선수 뱅크샷 정말 잘 치거든요. 네. 나머지 2점. 아, 다시 뱅크샷. 성공하면 끝이에요. 오, 잘 들어갔어요. 약간 길었습니다. 아, 정말 잘 쳤는데 진공도 잘 친 공이거든요. 아, 경기도 흥미진진한데 아, 조금 덜 밀렸어요. 예. 경기도 흥미진진한데 박상준 캐스터가 흥분하니까 더 흥미진진해지는데요. 무조건 뭐 제가 중계할 때 약간 좀 톤을 높인다고 해가지고 다 재밌거나 그런 건 아니고 아니잖아요. 시청자분들이 더 잘하시는데 네. 오늘 두 팀의 경기는 정말 2라운드 들어와서 팀 리그 어떤 경기보다도 재밌습니다. 네, 아, 지금 컨트롤 멋있었습니다. 바로 또 따라가는 오성욱. 자, 지금 키스를 완벽하게 뺐거든요. 지금 이거 키스 되게 많은 공이에요. 근데 여기서 키스를 다시 한번 올려놓고 제공 진행하는. 아, 멋집니다. 자, 그리고 빨간 공이 옆돌리기인데요. 네, 옆돌리기가 되게 민감한 공입니다. 이 공은 끌긴 끌어야 되는데 살짝만 더 끌리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자, 당점을 높이다가 실수라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아, 공은, 길어져요. 네. 실수가 되게 많을 수밖에 없는 공이에요, 지금 이 공은. 편안하게 두께를 실어갈 수 있는 공이 아니기 때문에 임팩을 가하다 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절대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김기혁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왔어요. 네. 지금 이 공은 선수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어려운 공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내리면 되는 공인데 직접 내릴지 횡단으로 내릴지. 네, 횡단으로 내렸어요. 네. 이렇다면 횡단으로 내린 이유는 일단은 1점 득점하고 보자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매치 포인트. 아, 오성욱 선수 아까 옆돌리기 때 조금 템포를 좀 늦췄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아, 김기혁 선수 입장에서는 여기서 꼭 끝내야 되는 상황인데 패치가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생각할 게 많은 상황이에요. 뒤쪽 공간 빠질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러다 보면 짧게 빠지는 경우도 자, 많고요. 내려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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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끝났어요! 멋집니다. 아, 여기서 김기혁이 마무리 짓네요. 지금 2이닝이에요. 아, 정말 멋집니다. 자, 휴원사이스퀘어 레전드와 신한 알파스의 경기. 신한 휴원사이스퀘어 레전드가 4대2로 승리를 거두면서 1승 가져가면서 이제 4승을 거뒀습니다.